네, 영상이 30분 넘어가지고 새로운 테이퍼 다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예, 뭐 시간도 뭐 보니까 테이퍼 다산은 아까 한라산면은 테이퍼 다산은 새로 하겠습니다. 한라산면은 일단 파이프 다산을 우리가 한라산면은 완용 테이퍼 우리가 파이프는 관입니다. 관관관관 우리 관입니다. 파이프 관. 안간 뭐 아닌데 파이프에다가 파이프 나사는 관이니까 파이프 나사에 내려가면은 우리가 관용 테이프라는 거는 테이프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테이프 종류가 많아요. 테이프 종류는 보면은 우리가 모스 테이프 다음에 뭐야 내셔널 테이프 뭐 우리가 이제 공학적으로 기획과에 넣으면은 이런 거 배웁니다. 내셔널 테이프 기획과에 입학을 하면은 이런 거 배웁니다. 혹시 이걸 모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설명합니다. 모스 테이프, 내셔널 테이프, 브라운 테이프, 그다음에 우리가 자콥스 테이프,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아까 여기 완료 테이프, 파이프 테이프. 테이프 종류는 안 들어간대요. 파이프 테이프. 요거는 별도로 명칭인데, 요런 테이프 해주세요. 이러면 보면은, 파이프 테이프는 우리가 테이프 값이 16분의 1입니다. 16분의 1. 요거 해야 됩니다. 파이프 테이프는. 그러면 모스 테이프는 우리가 20분의 1입니다. 20분의 1. 모스 테이프라는 거는, 이거 보면은, 우리 공부에 보면은, 드릴, 샹크에 보면은, 모스 테이프예요. 드릴. 우리가, 드릴에 보면은, 테이프 자루 드릴 생기세요. 세파자료를 열심히 늘리는 보면은, 이런 드릴이 전부 다이 테파입니다, 테파. 이 테파가 얘 전부 다 모스테파입니다, 모스테파. 그럼 선반에 보면 심압대에도 보면은, 늘리공동이 왜냐면 이 심압대에 있는 거 없잖아요. 모스테파예요, 모스테파. 이 20분의 1입니다, 모스테파는. 내셔널 테파. 내셔널 테이프 이거는 줄어가지고 NT 이거는 24분의 1인가 뭐 하여튼 그럴 거예요. 네, 하시니요. 그다음에 브라운 테이프 이거는 뭐 갖고 뭐 대충 얼마 뭐 제가 책을 봐야겠네요. 그다음에 자콥 JT 이거는 뭐 24분의 7인가 뭐 이렇게 뭐 기억이 나는데 하시니 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일단 파이프 나사를 내려 하면은 16분의 1로 가지고 알아야 된다. 16분의 1. 테이프 종류는 요렇게 딱 이렇게 알아도 되고요. 아마 16분에 가는 거 뭐가 16분이냐? 16분의 1이 뭐냐 하면은 설명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설명하자면은 이상하게 이렇게 하면은 16분의 1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우리가 16mm당 요 직각 지성을 안 되고 요 직각 항상 직각선을 생각하니까 1. 요 직각 16mm당 여기 테바가 1이다. 요 지수가 1이다. 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 지수 바텀하면 여기 뭐죠? 여기 뭐 기울기 알파. 우리 요 이제 항상 기울기 알파. 그러면 요 지수를 우리가 요 지수 얼마 구하실 거냐? 요 지수 얼마인가? 예. 그러면은, 요 지수가, 요 알파 값을 구할 수 있지, 알파 값을. 요 지수가 아니라, 우리 구하고자 하는 알파 값이거든, 알파 값이 얼마냐. 요걸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알파 값을. 그러면은, 탄젠트 알파는, 요거 뭐냐니까, 탄젠트 알파는 16분의 0.5입니다, 0.5. 이렇게. 탄젠트 알파는 16분의 0.5. 알파 뭐라고 하면 아크 탄젠트 16분의 0.5 이렇게 우리 요거는 음수 탄젠트 마이너스 이거는 탄젠트문의 1칸의 음수 우리가 아크 탄젠트 합니다. 음수 예 그걸 한번 예상이 딱 눌러보면은 예상이 보면은 딱 눌러보면은 10부터 탄젠트를 누르면은 여기 아크 탄젠트 옵니다.
그럼 이걸 한번 계산 한번 해봐. 1.79로 하면 뭐예요? 알파가 1.79도라 얘기해. 1.79도. 예, 아시겠습니까? 요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요거를. 알파 나사를 계산하려고 하면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요거를. 1.79. 1.79라 하는 건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파이프 나사는. 예, 그래서, 오면 안 걸렸는데, 1.79, 여기까지 1.79. 오면 안 걸렸는데, 크게 걸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제품이 하나 있다. 해놨지만, 제가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게 파이. 파이가 34입니다. 어쨌든 나사가 이래. 나사는 나사. 나사가 PT 1인치에 19사이다. 이렇게. 이치면은. 그러면 이제 요 파이가 얼마인가 계산, 요 파이가 얼마인가 계산을 하지 않았잖아요. 요게 얼마인가. 예. 요거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가 얼마냐? 여기서까지 30이죠. 30. 요거가 이제 제로 아닙니까? 요 S0, Z0. 요 치수 얼마인데? 근데 요 치수가 얼마인가도 물론 구해야 되지만, 내가 바이트를 여기 딱 붙이가 나사를 넣을 수 없잖아요. 여기서 나사를 넣어서 바이트를 한 5분 정도 떼어가지고, 여기, 제로 이제부터 나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5mm 정도 떼어가, 나사 바이트. 나사 바이트를 5mm 정도 떼가지고 이제 내가 이거 하겠다, 이게 5mm. 3mm 정도 떼가지고 하겠다 하면은, 3mm 떼는 지점, 3mm 떼는 지점 요 파이가 또 있을 겁니까? 요 파이. 요 파이 얼마나 구해야 돼요? 내가, 여는 여기 있겠지만은, 3일 빼앗는 지점을 내가 파이 얼마나 구해야 됩니다. 네, 요거 때문에 이제 요, 아까 요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을 딱 그려보면은, 요라 되십니까? 예? 그러면 요게 결국은, 요게 알까십니까? 알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삼각형이 33이잖아요? 여기 33이죠, 33. 총각이 33. 그러면은, 요게, 아까 1.79 이렇게 돼, 1.79. 요 양입니다. 아, 그러면 탄젠트 1.79는 33분의 R. 요 곳이야, 놀이봐요. 탄젠트 1.79는, 탄젠트 요란일까요? 요리. 33분의 R. 요런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R은 33 곱하기 탄젠트 1.79 하면은, 예시게 1.03 비교산이가 다시 나옵니다. 예. 1.03 비교산 다시 나옵니다. 예. 아시십니까? 예. 뭐지요? 그러면은, 이제 예산이 딱 나오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지수가 1.03이에요. 그러면은, 33파이에서 마이너스 1.03mm 곱하기 2 하면은, 요 파이가 얼마 나오겠죠? 예. 그러면은, 한 30점 얼마 나오겠네요? 33에서 1.03mm 하면, 이거 하면 2는 2, 2, 3은 6. 2.05mm. 그러면은 뭐 한, 얼마입니까? 30점 얼마 나오겠네요? 8. 지금 8하고 3 8이고 19 4 30점 뭐 948 많이 나오겠네요. 예. 그럼 요 파이가 30점 뭐 948을 치고 이렇게 나오다 예산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하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G76으로 R 낮게 R은 1.03mm인데, 외형 나선은 제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R은 마이너스 1.03mm를 넣어야 돼요. 외형 나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마이너스. 외형 나선은
외경 나타날 알값이 마이너스. 아멘. 아멘. 아, 외경 나사, 외경 나사. 내경 나사. 안 나사. 요거는 R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요거는 N9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 프로그램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프로그램 하면, 이거 마이트 시작에 뭐, 요거를 G0, S, 30.948. 30.948. Z 3.0 아닙니까? 3.0. 그죠? 요거 딱 요거 왔는 거예요. 우리 딱 왔다네. 바이트, 이제 시작 출발점. 나사 시작 출발점이 딱 왔어요. 그러면 이제 G76, P02, 정상으로 두 번 하겠다. 00, 뭐 그냥 뭐, 바로 빠지겠다. 똑바로 빠지겠다. 00. 그다음에 바이브 나사가 55도죠, 55도. 55도입니다. 바이브 나사도 55도, 60도 있어요. 60도는, 우리 보면, 유니팔? 아니, 무슨 나사입니까? 완전, MPT. 우리가, 바이브 나사도, 각도가 55도인데, 그냥 일반 바이브 나사는 55도예요. 55도. 55도인데, 우리 MPT가 있는 게 MPT인데, 앞에 MPT가 있는 게 있어요. MPT의 각도, 나사는 또, 각도 60도, 60도. 에너지입니다. MPT가 말이 없으면 나사 한 55도짜리 써야 되고, MPT가 말이 붙으면은 맨 60도짜리 나사, 뭐야, 팁으로 써야 됩니다. 이거 항상 에너지입니다, 이거는. 야, 이거는 MPT가 말이 없잖아요. 무슨 PT니까 55. 0200 55입니다. 아니, Q는 뭐, 최소, 뭐야, 제림량은 내가 막 80 하겠다, 뭐, 100 하겠다, 그거는 알아서 그냥 하면 되고요. R, 정상 여기 50 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G76. S값이 얼마냐? S값이 얼마냐 하면은, 뭡니까? 33. 33. 33에, Z 마이너스, 30. 36. 그 다음에 P. P가 또 구해냅니다, P는. P는, 이야기했죠? P는 상수가 0.559 곱하기, 19살, 이거는 또 계산해야 됩니다. 19살 하는 거 뭔가 하면은, 하하. 이 19살 하나 나사라, 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1인치 나사에 19살 하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1인치가 25.4mm입니다. 25.4mm니까, 25.4mm 안에, 우리가 25.4mm 안에, 요 밀미리, 요게 이제 25.4에요. 요 거리가 25.4mm 안에 나사산 개수가 19개다, 19개. 모양입니다. 19살 하는 거는 25.4mm 안에 나사산 개수가 19개라 얘기에요. 그래서 25.4, 응? 나누기. 25.4 나누기 10, 25.4 나누기 19 하면은, 예상이 안 간대, 뭐, 얼마 나오고요. 예상이 안 가가지고, 1.3368. 예. 이게, 25.4 나누기, 19살 하면은, 19살 나누면은 1.3368. 나오다 하네요. 일단 예산이. 1.3368. 그러면은, 양은, 미리를 바꾸면은 1.3368mm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피치가, 인치에 있는 거는 미리를 바꿔야 됩니다. 예, 모양입니다. 예, 오래 한다고 그러니까 피치가 1.3368이니까 1.3368 곱하면은 0.595에다가 1.3368 곱하면은 이게 아시 얼마 가면은 800이에요, 800. 예충. 예, 800. 예충만 800이 넘어야 돼요, 800. 예. 그 다음, P가 806호. 예. 그 다음에 Q는, 최초 절량을 항상 절량을 얼마 가느냐, 100을 하든지, 150 하든지,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F. F가 1.3368. 이걸 지으면 됩니다. 이렇게 딱 지워주면, 예, 아시겠습니까? 지가 알아서 팁이, 마이트가
이따가 이래, 이따가 이래 가고 하는 거지. 이게. 이따가 싹 가고 또 올라가 또 빠지고 또 싹,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아시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태파로 이렇게 가는 거지, 태파로. 태파 가면서 나사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태프 나사 진행 과정입니다. 피, 주, 알 빠졌네, 알. 하나 빠졌습니다, 알. 알 마이너스, 아까 얼마 계십니까? 알 마이너스 1.53이. 하나 빠졌네요. 1.53이. 알. 지우기. 요래 하면은 태프 나사가 놉니다, 태프 나사. 태프 스레드. 알 많아서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알, 요거 여기 요거 여기 많이 화이트가 나사 화이트가 삐딱하게 그래 사선으로 시선이 아니고 사선으로 사 이렇게 아니가 또 영화가 또 사선으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놈이 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지우기 이렇게 하면은 나사 태파 나사를 하는 겁니다. 태파 나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파 나사를 갖고 하면 항상 이론을 우리 알아야 돼, 이론을. 시작점을 도와줘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사주의에 대해서는, 나사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기계, 기계 도표, 펠럿, 펠럿. 이게, 펠럿 있어요, 펠럿. 펠럿 보면은 나사가 뭐 인시 나사도 있고 뭐 나사 5만 나사 다 있어요. 이게 뭐 주기 뭐다 나옵니다. 일단 내가 뭐다 모르잖아요. 모르면 뭐 책을 찾아보고 나사 주기 보고 내가 막막막 이러면 얼마다 있으니까 그거 보고 이제 뭐야 그거를 보고 나서 나사 뭐야 세계 뭐야 프로그램 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그래서 오늘은 C76 사이클을 이용해가지고, C76 사이클, 복합형 나사 사이클,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평행 나사, 스트레이트 나사와, 태퍼 나사를 구하는, 태퍼 나사를, 프로그램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예. 나사는 전부 다 스트레이트, 나사는 전부 다 평행 나사, 아니면 태퍼 나사예요.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거, 뭐, 나사, 이런 거, 뭐 이런 나사 있겠지, 뭐, 우리가 보면은, 스크류, 가나 스크류. 그리고 뭐, 보면은, 이 축에다, 가나 축에다가, 이 날개 달아가지고, 뭐, 이런, 뭐, 크게 하는 나사도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그런 나사 하려고 하면은, 뭐, 우리가, 뭐, G34 사이클 이용해가지고, 뭐, 가변 리더 감소, 우리가, 가변 리더 나사 감소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리더 똑같은 게 아니고, 이 리더가 완전히 가면서 커지는 거예요. 어느 나사로 가면 리더 어느 나사 강할 때는 우리가 G34를 씁니다. 뭐 어느 게뭐 하여튼 나사 종류는 나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뭐 기계 설계 프로펠러가 있어요. 이게 나사에 대해서 뭐 모든 기계 설계 도표 펠러 하는 거 보면은 요 책이 있어요. 요 책에 보면은 나사의 종류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뭐 어차피 기계를 해서, 뭐, 우리가 뭐, 살아가시는 분들은, 기계 설계 도표 펠럼 하는 요 책을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보면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C76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C92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시간에 G92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뭐 G32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G34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로 구분해서 나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제 강의를 보고, 뭐, 여러분, 처음 CNC를 하시는 분이나, 그다음에 CNC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 강의를 보고, 그래도 뭐, 강의를 들어보니까, 뭔가 알겠더라. 그래도 뭐 내가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 그런 분이 있으면은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앞으로 뭐 CNC를 뭐 한번 해봤자 뭐 2년, 뭐 2년, 2, 3년 넘었냐, 뭐 CNC를 손을 놔야 돼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때까지 배우는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니까, 유심히 들어보시면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